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은 날씨가 맑고 해왕도 나아지겠습니다. 대조기는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동해안에 며칠째 이어지는 너울성 파도가 말썽입니다. 너울은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이지만 해안가로 다가올수록 그 에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왕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보통 지수를 많이 띄겠습니다. 곳곳에 조음까지도 보이는데요. 다만 동해안에서 아직까지 물결이 꽤 인다는 점 염두에 두시죠. 오후에도 오전과 큰 차이 없이 무난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물결과 바람 모두 잦아들며 어디로든 출조 나설 수 있겠습니다. 나쁨을 보이는 상왕등도와 가거도에서는 대상어종인 감성돔과 물대합은 괜찮은데요. 다만 다른 곳에 비해 파고가 높습니다. 출조 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겠고요. 다만 며칠째 이어지는 저수온에 신경 쓰시며 대상어종을 잘 골라 채비 꾸리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은 발길 닿는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요. 대체로 바람도 가볍고 물결도 적당히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보통에서 좋음이 나타나겠고요. 수온은 1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요즘 입질이 좋은 참돔이나 대전갱이를 노려보시죠. 동해안 오전 지수 보시면 아직도 대부분 포인트에서 물결이 1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그나마 남부에 위치한 울산에서 바다 상황이 괜찮습니다. 울산에서는 전갱이와 고등어가 호주왕을 보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대체로 물결이 꽤 높게 있는 가운데 아야진항에서는 바람이 거칠어져 캐스팅 어렵겠고요. 폭포에서도 바람이 셀 때는 초속 9m까지 불겠으니 채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는 삼색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추자도에서 물결과 바람이 약간 일어서 나쁨을 보이지만 출조 불가할 정도는 아니고요. 오후에도 안정적인 해왕을 보이며 초보 낚시인들도 어디로든 나가기 괜찮겠습니다. 안전장비 철저히 갖추고 출조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